여기 배추 한번. 얘는 유기농에서 막 벌레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워서 드세요? 배추 어떻게 먹냐고요? 이렇게 먹는데? 아니, 구워서 먹는 걸. 일단은 벌레가 많이 먹어요. 유기농이라 그런가? 근데 효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채식으로 바뀌면서 뭐가 또 바뀐 것들이 뭐가 있나요? 뭐 일단 잠을 너무 푹 자요. 옛날 항상 불면증이 시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웬만한 일이 생겨도 감정적으로 막 기복이 심하지 않고. 남자 보는 눈도 되게 자극적인 남자 좋아하다가 옛날에 잘생기고 어리고 뭐 돈이 많다든가 뭔가 재밌다든가. 근데 지금 남자 보는 눈도 약간 좀 바뀌고 심심한 남자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이효리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이지현 씨 식당은 망하겠는데. 고기 장사 못해서 그러네. 말할 때도 예은이 왔네? 말할 때도 예은이 왔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빼지 입어야 될 건데. 오라버니께서는 에라 씨 갖다 주시고요. 이거 입으세요. 저 처음 보죠? 네, 가수 이지연이라고 해요. 저 예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입어. 이거 진짜요? 이거 원래 장을 많이 넣는 건데. 그게 뭔데요, 언니? 장떡이라고. 이게 경상도에서 하는 음식이에요. 그게 장떡이에요? 네. 고추장이랑 된장이 들어가서 장떡이라 그래요. 반찬으로 먹어요, 원래. 어서 오세요. 어머, 상큼하게 들어왔었는데. 그러게요? 오자마자. 어디서 언니가 가져오신 거예요? 언니가 가져오셨어요. 예은 씨는 이지현 선배는 모르죠? 알아요. 89년생이죠? 네. 그러면 89년생이요? 네. 데뷔가 언제죠, 언니? 88년. 88년이요. 한 살 때 태어나지도 않았네? 데뷔가 2007년. 98년. 88년. 거의 10년 차씩 나시는 거예요. 나이도 10년 차씩 나이도 나고 데뷔도 10년 차. 진짜 비슷한 나이에 그럼 데뷔를 했는. 그러게 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거를 이제 반찬으로 많이 먹어요. 좀 짭짤한 이제 대구예요. 대구. 네. 아 진짜요? 제가 저도 사투리 안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좀 나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진짜 짱인데요. 구워서 뭐. 진짜 맛있게 구워요. 다 된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야채라서. 그러니까 굳이 오래 익힐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크다. 조금만 여기 조금 찍어. 진짜 맛있다. 꼬라보니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두부하고 이렇게 손두부하고 맛있어. 그 부엌에 딱 들어가면 저는 전투 태세가 돼요.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그래요? 괜찮아요? 대장 네. 그거 뭐예요 언니? 두부 말이? 묵은지 아까 가져온 거. 꼬라보니. 아, 감사합니다. 보람 있나요 여기? 온 보람이. 막걸리 드세요? 막걸리? 좋아하죠. 언니 건배 한번 할까요? 우리 미스코리아 짱! 반가워요. 화이팅! 언니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아까 그 세례식. 아,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나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막 로맨틱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가져온 것도 드세요. 너 이재현 선배님 노래 알아? 알죠. 어떤 노래? 뭐 알아요? 난 사랑 아직 몰라. 그러면 선배님한테 인사도 할게요. 한번 보여드려. 와! 안무도 경험하네. 안무 오케이 막 이런 거였어.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어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필 이건 뭐야? 그냥 막 넣었어요 그런 거. 아 느낌이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어필! 이거 괜찮은데 선배님? 그러게 말이에요. 원조 잠깐 보여주시죠. 이가 노래 제목이 뭐더라?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목소리 똑같다. 똑같다. 근데 정말 사랑을 모르셨어요? 그래 모르진 않았어요. 강수지 씨 이런 분이랑 안 친하셨어요? 같은 세대. 제가 이제 막 그만두기 한.